저축가의 이 종목인데요. 오늘부터 매일 흥미진진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. 주식시장은 냉혹합니다. 과연 누가 시장을 가장 잘 이해했는지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초가의 이 종목, 매일 오늘 시가에 접근할 종목을 선정하고요. 그리고 주간 단위의 목표 주가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립니다.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주간 수익률과 종목 리뷰까지 함께 드릴 텐데요. 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 첫날 문을 열어주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늘 정말 또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. 이 가운데서 어떤 변수에 주목하시고 어떤 업종을 보실 건가요?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반도체 섹터를 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네. 일단 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익률 관련된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결국 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장 탄탄한 섹터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일단 뭐 네 가지 좀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. 일단 첫 번째로 수출과 관련된 데이터가 좀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발표를 한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특히 3월에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8.6%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이에 따라서 95억 달러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좀 품목별로 보게 되면 이제 MCP죠. 멀티칩 패키지라는 이제 항목이 한 25억 달러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금 전년 대비 26%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에 좀 들어가는 어떤 제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의 좀 수출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SSD라고 하죠. 지금 컴퓨터에 분류되는 SSD 같은 경우도 2월에 약간 마이너스였지만 3월에 좀 어떻게 보면 흑자를 좀 돌아서면서 이 항목 같은 경우도 7% 정도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또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상당히 좀 수출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일단 수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는 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좀 이슈가 좀 하나 있었는데요.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키옥시아와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메모리 쪽에서 보면 이제 낸드랑 이제 DRAM 쪽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낸드 쪽에 좀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회사가 이제 6개 회사가 있었죠. 뭐 삼성전자, 키옥시아, 웨스턴 디지털, SK하이닉스, 마이크론, 그다음에 인텔이 있었는데요. SK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을 작년 10월에 인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6개에서 5개 회사로 좀 줄어들었고요. 지금 어제 지난주에 나온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마이크론이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이 이제 키옥시아 이제 둘 중에 한 회사가 지금 키옥시아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. 일단 뭐 인수가 만약에 마무리되면 올 봄에 마무리가 되거나 뭐 마무리가 안 된다면 이제 뭐 IPO를 통해서 지금 뭐 처분할 것으로 보이겠는데 네. 일단 결국 우리나라의 회사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. SK하이닉스가 네, 그렇죠. 갖고 있다. 네. 예.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6개였는데 4개로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중복 투자라든지 좀 경쟁 구도에서 좀 완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낸드의 네. 수급은 상당히 원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.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SK하이닉스도 인텔을 좀 인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네. 시장에서 20% 정도의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. 뭐 인텔의 어떤 실적도 4분기부터 좀 실적에 영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키옥시아에 좀 인텔의 지분이 좀 SK하이닉스의 지분이 있습니다. 한 4조 정도 투자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분의 어떤 처리 구조가 좀 상당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만약에 좀 그 지분을 4조를 다 만약에 회수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SK하이닉스는 큰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특이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 각국의 좀 투자가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가장 선두에 있는 게 미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이제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좀 선언을 하면서 한 이 중에 500억 달러죠. 우리나라 돈으로 한 56조 정도를 반도체 인프라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여기에 뭐 세액 공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금 이제 인프라 투자를 좀 마련을 하고 있고요. 또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백악관으로 좀 초대가 됐죠. 12일 날 이제 초대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어떤 영수증을 어떤 청구서를 받아들지에 대한 어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는
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좀 경쟁국들에서부터 이제 반도체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토대를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.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반도체 업체에겐 충분히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좀 극심한 부족 현상을 좀 겪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, 이탈리아 같은 이 EU 국가들이 좀 힘을 합쳐서 이제 500억 유로, 우리나라 돈으로 67조 원 정도를 지금 따로 마련을 해서 지금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좀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 EU 같은 경우도 좀 이런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좀 큰 경쟁자 중 하나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신재생 관련된 부분도 지금 상당히 힘을 쓰고 있지만 반도체도 좀 상당히 힘을 쓰고 있다. 네. 물론 이제 최첨단 기술 확보는 좀 실패를 했지만 좀 아무런 좀 강자가 없는 AI 반도체 좀 상당히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결국 미국과 중국과 EU의 어떤 그런 반도체 자립론도 상당히 반도체 업체에는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모든 길은 반도체로 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습니다. 여기에 뭐 수출에서는 스마트폰, 태블릿 PC 말씀해 주셨지만 뭐 비트코인, 여기에 자율주행. 까지 했을 때 이 드램과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이제 앞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. 뭐 이제는 12일에는 또 미국에서는 또 반도체 대란에 대해서 회의까지 열리게 됩니다. 아,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 주목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종목을 꼽아 볼게요. 어떤 종목 시초가에 공략해 볼까요? 아 일단은 제가 처음이죠. 일단 뭐 대장주자 SK하이닉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. 뭐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보다는 지금 메모리 쪽에 좀 상당히 좀 탄력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부터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D램의 업황 상당히 좋죠. 그리고 이제 낸드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에게 좀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좀 전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결국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1조 4천억 정도,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2조 6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좀 호실적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D램의 수요가 좀 상당히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글로벌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증축이 좀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. 네. 뭐 일례로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뭐 프랑스 쪽에서 지금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증축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충분히 이런 점에서 좀 호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램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이슈인데요. 지금 D램의 가격이 2분기에도 한 20%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텔을 좀 인수를 하면서 낸드 부분도 상당히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3분기부터 좀 흑자가 좀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4분기부터는 인텔 사업부의 어떤 실적이 인식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 1년 내내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0%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좀 장기적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좀 밴드를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네. 일단은 현재 뭐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뭐 손절가는 좀 짧게 12만 6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8만 원까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금요일 종가 SK하이닉스 14만 1천 원이었습니다. 오늘 시초가 어디에서 형성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저희 시초가 공략 전략으로 세워드립니다. 다음 주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고요.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18만 원, 손절가는 12만 6천 원으로 설정했습니다. 팀장님,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